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중을 인도하는 사람은 항상 대중의 정신이 어느 곳으로 흐르는가를 자세히 살펴서 만일 조금이라도 좋지 못한 풍기가 생기거든 그 바로잡을 방책을 연구하되 말로서 할 일은 말로서 하고 몸으로서 할 일은 몸으로서 하여 어떻게 하든지 그 전환에 노력할 것이니 가령 일반의 경향이 노동을 싫어하는 기미가 있거든 몸으로서 노동하여 일반의 경향을 돌리고 아상이나 명리욕이 과한 사람에게는 몸으로서 굴기하심을 나타내어 명리욕 가진 사람이 스스로 부끄러운 마음을 내도록 하여 모든 일을 그와 같이 앞서 실행해서 그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고 기연에 교정하는 것이 이른바 보살의 지도법이며 중생을 교화하는 방편이니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느 시대를 물러나고 새로운 회상을 세우기로 하면 근본적으로 그 교리와 제도가 과거보다 우월하여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으나 그 교리와 제도를 널리 활용할 동지들을 만나지 못하면 또한 성공하기가 어렵나니라. 그러므로 과거 부처님 회상에서도 1200 대중 가운데 10대 제자가 있어서 각각 자기의 능한 대로 대중의 표준이 되는 동시에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내리시면 그분들이 먼저 반가이 받들어 솔선실행하며 여러 사람에게도 장려하여 각 방면으로 모범적 행동을 하였으므로 대중은 항상 10대 제자의 정신에 의하여 차차 교화의 힘을 입어서 마침내 영산 대회상을 이루게 되었나니 이제 10대 제자의 교화한 예를 들어 말하자면 가령 대중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 일이 있는데 직접 잘못을 꾸짖으면 도리어 역효과를 내게 될 경우에는 10대 제자 중 2-3인이 조용히 의논하고 그중 한 사람이 일부러 그 잘못을 하면 곁에서 보던 한 사람은 그 사람을 불러놓고 엄중히 훈계를 하고 그 사람은 순순히 그 과실을 자백하여 감사한 태도로 개과를 맹세한 후 그 과실을 고침으로써 참으로 잘못하던 사람이 은연중 참회할 생각이 나며 무언중 그 과실을 고치게 하였나니 이와 같은 일들이 곧 10대 제자의 행사이었으며 교화하는 방편이었나니라. 그뿐 아니라 어느 경우에는 대중을 인도하기 위하여 아는 것도 모르는 채 하고 잘한 일도 잘못한 채 하며 또는 탐심이 없으면서도 있는 듯이 하다가 서서히 탐심 없는 것으로 전환도 하며 애욕이 없으면서도 있는 듯이 하다가 애욕을 끊는 자리로
전환하기도 하여 음적 양쪽으로 부모가 자녀를 기르듯 암달기 달걀을 어르듯 모든 자비행을 베풀었으므로 부처님의 제도 사업에도 많은 수고를 덜었으며 모든 대중도 쉽게 정법의 교화를 받게 되었나니 그 자비심이 얼마나 장하며 그 공덕이 얼마나 광대한가. 그런즉 그대들도 대중 생활을 하여 갈 때 항상 이 10대 제자의 행하던 일을 모범하여 이 회상을 창립하는 데 선도자가 되고 중추 인물이 되기를 부탁하노라.